남친과 사귄 지 얼마 안 됐던 시기에 남친 집에 놀러 갔는데 책상 밑에 웬 박스가 있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전 여친이 준 편지, 같이 봤던 영화표 등 전 여친 관련된 물건들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때는 버리려고 모아뒀겠거니 했어요. 근데 어제 남친 지갑에서 전 여친 증명사진을 발견한 뒤로 이러면 안 되지만 남친이 잘 때 몰래 폰을 봤어요. 자기 친구한테 요새 땡땡은 어떻게 지내? 하고 물어봤더라고요. 아직 전 여친을 못 잊은 거겠죠? 못 잊었으면 도대체 저는 왜 만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구매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아, 이거 읽는 뉘앙스도 좀 중요했어. 걔는 어떻게 지내? 하고 끝을 내렸잖아. 걔 어떻게 지내? 뭐 이렇게 보내야 읽을 수도 있었는데 걔 어떻게 지내? 어째, 라고 이러면은 지내 점점점 물음표. 점점이야. 그 뉘앙스에서 되게 뉘앙스에서 크게 차이가 와. 갈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막 아 맞다 걔는 뭐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그치. 나는 가끔 물어보는 게 걔는 잘 지내?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은 이제 친구들이 하는 말은 야 네가 뭐 걔 책임질 것도 아니고 걔한테 뭐 잘해줄 것도 아니고 다시 만날 거 아닌데 오지랖 부리지 말라고 하거든. 근데 난 사실 그게 아니라 나랑 만났던 사람이고 얘가 잘 됐으면 좋겠고 얘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난 그래서 저 불행하면 어떻게 할 거야? 입금이라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불행하게 산대 이렇게. 야 길거리에 나앉았대. 가사로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빚이 지금 너무 쌓였대. 4억 7천 정도. 근데 이렇게 전 연인의 물건을 안 버리는 사람이 까먹는 사람도 있잖아. 있지. 아 여기 있었어?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맞아 맞아. 꼭 막 전혀 씨 못 잊는 게 아니어도 그냥 자기 인생의 그냥 역사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전 여친 전집 이래가지고. 전집. 택인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고 김, 이, 박 이렇게. 아 얘랑은 17년도, 얘랑 14년도였나? 막 하면서. 도감이 있는 거지. 그 자료가 어디 있더라? 아 여기 있었네. 왜 이렇게 진짜 그런 걸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면 왜 군데군데에서 그 흔적들이 나오잖아요. 그치. 이렇게 정리를 안 해놓지. 모아뒀다라는 거는 그냥 모아뒀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버리려고 했다면 버리려고 했는데 못 버린 거고 그래서 약간 좀 미련이 남아있다라고 그 부분에서 좀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좀 모아둔 게 맞나 봐요? 도감이 있대요. 도감. 지금 막둥이 남친이 전 여친한테 미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이해가 갑니다. 남자친구의 행동들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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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완전 이해요. 또 네 전 여친 얘기네. 아니 나는 사실 전 여친 물건들을 잘 안 버려요. 왜? 왜냐면은 못 잊어서 안 버리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귀찮아서. 너 쓰레기는 잘 버려? 쓰레기는 잘 버리지. 아 우리 집이 더러워지는 거는 싫은 거지.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고 아 집 청소해야겠다 하고 보고 어 뭐야 이거 있네? 아 버려야지 하고 또 그냥 냅두는 거야. 그리고 사진이나 편지 같은 거는 약간 버리기가 애매한 게 좀 그치 사진이요.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어렸을 때 공포 영화처럼 어디 하수구에 이렇게 흘러갔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렇게 나를 막 보고 있고 막 약간 이렇게 약간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해 사진에는. 그러니까 이게 버리기가 되게 미안한 거야. 새로운까지? 새로운 속설이 또. 그래도 여자친구 얼굴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진 않은 거야. 나는 이게 이번 사연은 진짜 이 디테일을 너무 알아야지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딱 사연인데 맞아. 상자가 어디 있었느냐가 난 제일 중요해. 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치. 이게 모아두는 거는 서글픈 마음으로 모아둘 수 있어. 근데 그게 그 상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어딘가에 그냥 방치되어 있을 수가 있잖아. 아무도 못 보는 곳에 있는 걸 발견해서 옷장 구석에 막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 그리고 증명사진도 처음엔 증명사진 이건 조금 빼박인데 싶었지만 내가 지갑에 카드 심지어 나는 카드 지갑을 들고 다니는데도 한 7년 된 부적이 있어. 그래 모른다니까. 그거를 몰라. 버려야 되는데 그걸 부적을 왜 버려? 형 기독교 아니야? 아니 형 부적을 왜 버리냐? 부적을 왜 버리냐니? 순간 그 부분에서 아니 저형 뭐야? 나 이건 실제인데 운전하고 가다가 물티슈 좀 꺼내줘 하고 저기 있을 거야 하고 이렇게 열었는데 거기서 전 여자친구 증명 사진이 나온 거야. 이거 뭐야? 이게 왜 여기 있지? 버려. 아, 알았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야 너 어떻게 저주받는다 이제. 영혼이 있다면서요 사실. 영혼 어떻게 생각해 봐봐. 영혼이 있는데 잘 버리네. 그때 내가 살아야 돼. 그때 내가 살았어야 돼. 그래서 이제 싸우다가 다 찢어 발견하지. 사진은 버리기가 좀 애매하지. 커플링이나 뭐 이런 것들은 둘 사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것들은 좀 의미가 있으니까
버려줬으면 좋겠는데 뭐 향수나 뭐, 뭐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것들 있잖아. 그런 그런 것들은 난 굳이 안 버려도 된다고 생각해. 난 솔직히 말해서 내 전 여자친구들이 내가 준 거 안 버렸으면 좋겠어. 돈 아까워. 당근마켓에 파는 건 괜찮지. 아 그건 좀 괘씸한데. 아 그래서 나는 다 버린다 중이야. 다 버리는 건데 상대한테 강요하고 싶진 않아. 근데 최소한 내가 그 물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나한테 들키면 안 돼. 버리면 좋겠긴 하지만 안 버린다고 해도 뭐 딱히 그러면 이제 오케이 하고 다음부터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자신 있거든. 멋있다. 지나가버린 그 일들에 대해서 막 그리워하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게 제가 만들어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너 지금 상상이지? 상상이라 그래. 사실 그거를 그럼 억지로 버리게 한다고 해도 마음이 같이 버려지는 건 아닐 테잖아요. 근데 너가 약간 상처 받지 않아? 너무 받았죠 지금. 그러니까 왜 상처를 굳이 주면서까지 갖고 있어야 되냐 이거지. 나는 다 버렸어. 그냥 진짜 짜증나. 나는 이렇게 좋게 헤어지자 본지 별로 없나 봐. 그거 보면 걔 생각하면 싫었어. 도대체 어떤 연애를 하셨어요? 거지 같은 거. 거지 같은 연애. 너무 궁금하다 이 누나의 삶이. 어휴. 너무 어렵다.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르다. 그러면은 다들 뭐 좀 이렇게 막둥이처럼 연인의 X를 좀 신경 쓰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렸을 때는 진짜 많이 썼어. 근데 지금은 별로 안 쓰는 것 같아. 왜냐면 어렸을 때는 막 그런 거야. 뭔가 다 나랑 같이 하는 게 처음이었으면 좋겠고 막 여행도 나랑만 가봤으면 좋겠고 양치질도 너가 양치질은... 나랑 하는 게 처음이었으면 좋겠고 양치질은 처음 해야지. 태훈이는 못 참아. 어렸을 때 물어봤지 막. 여행 가고 싶다. 너 여행 가봤어? 뭐 이런 식으로 괜히 떠보는 거지. 너도 해본 게 별로 없으니까. 가봤지 어디로? 그러면은 누구랑? 이렇게 물어보네. 뭔 질문이야? 남자친구 만났어? 왜? 몇 번이나? 며칠이나? 좀 안 귀여워져. 그러면서 내가 혼자 삐져. 내가 물어봐놓고 내가 삐져서 됐어. 맞아. 너 여행 갔다며. 막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나 완전 나야말로 이제 나는 이제 20대 때 연애들이잖아. 나 완전 그랬어. 진짜 별로였는 건 아는데도 멈출 수 없었던 거야. 맞아, 멈출 수 없어. 전형적인 막 그 판도라 상자에 중독되어 있는 그런 궁금해 죽겠고 혼자 화나고 집착하고 그런 게 있었어. 전남친 SNS 다 찾아보고 막 별의별 거를 다 물어봤었고 이 사람이 무슨 이유로 대체 헤어졌을까? 그러니까 네가 찼어? 채웠어? 키커? 몸이 좋았어? 장난 걔 성도가 그럼 야 나 아무것도 어떻게 만났어? 그럼 이제 여자친구 얘기하지. 아니 그럼 너는 안 만났어? 나도 만났다! 나도 만났어! 하면서 막 이제 내가 만난 사람들 막 내가 흐르륵 얘기해. 엄청 괜찮았어 막 이러고 그럼 개싸움 되는 거야. 나는 아예 신경을 안 써. 아예. 진짜. 좋다 좋겠다. 솔직히 나도 과거고 있고 다 과거들이 있잖아. 그 과거가 있어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왠지 셈이 나. 근데 그게 딱 그렇게 아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전 남친이랑 비교를 하게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못났어? 맞아. 내가 너무 찌질해 보이는 거야. 찌질했어. 찌질해요. 그랬구나. 원래 사랑은 찌질한 거 아닙니까? 은근 쿨한 면들이 있어. 축하해요. 저도 상상해보니까 딱히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아. 야, 너 상상이라 그래. 상상. 상상이라 그래. 야, 상상이라 그런 거죠? 야, 상상 속옷은 놔둬. 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상상 속옷은 다 놔도 되게 맞아. 멋있는 연애 할 수 있었지만 현실이 되잖아? 야. 지목 한번 해요. 진정시켜야 돼. 컴다. 드립이 생각나. 옆에서 자꾸 이렇게 들썩이 있어. 아니, 지금은 싸우고 있는. 다행이다. 나 잘 참았어. 싸우고 있는 다 튀어나오게. 최악의 그거야. 예? 하지마.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 이건 그냥 내 진짜 살면서 내가 배운 팁인데 무조건 물어보면 모른다 해야 돼 그냥. 난 너 말고 지금 이 전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나는. 그렇게 해야 돼 무조건. 이름이 뭐였어? 누구? 너 전 여자친구. 잠깐 뭐였지? 야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야 근데 이름을 물어봐 왜. 그렇지. 여행 가봤어? 여행? 틀렸어. 땡. 야 티나 티나. 완전 티나. 기억이 안 나. 아니 너무 티난다. 진짜 기억이 안 나. 그건 꿀팁이야 대체. 맨날 걸렸겠구만. 뭐하니까. 딘딘은 지금 재연을 잘 못했지만 예를 들어 여행 갔어. 여행 갔지 정도까지는 해. 어디 근데 어디였지? 이런 메소드 연기가 필요해. 그래도 솔직한 게 최고겠지 하는 마음 좀 어리석긴 해.
남친이 전 여친을 못 잊었는데 저를 왜 만나는 거죠? 이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 사실 전 여친이랑 지금 현 여친, 그러니까 막둥이랑 전 여친이랑은 비교 상대가 안 돼. 왜냐면은 지금 막둥이를 너무 사랑하고 있는 상태니까 비교가 안 된다니까? 그런 거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라는 생각만 맞아. 하면 되지. 신경 쓰면 그 매력이 다 없어져. 그래서는 안 되지만 핸드폰을 봤대잖아. 그 말인 즉슨 이거 연연을 하는 사람인 거야. 근데 이거를 모르는 척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 연기를 앞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그게 연애의 균열이 생기는 시작이라고 맞아, 생각을 맞아. 해. 창피함을 무릅쓰고라도 고백을 하면서 나는 이런 게 왜 이렇게 이상한 상상들이 되고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연인 사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그런 모습을 서로 보일 수 있는 사이가 이제 연애를 하는 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세련되고 쿨하고 그런 모습만 보이는 거는 연인이 아니라 이제 사회생활인 거지. 막둥이는 애인이야.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있어. 사람이야. 그러니까 잠도 좀 편안하게 자게끔 직접 물어봐. 맞아, 안 그러면 시들어가 사람이. 대화를 진짜 하는 게 진짜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남자친구가 진짜 잘못하는 거거든.